안녕하세요,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. 눈쟁입니다. 오늘 영상은 저번 시간에 했었던 인텔의 11세대 CPU 출시했던 그때 벤치 리뷰했던 그거 그 영상에 이어서 그땐 램 오버클럭을 안 했었죠? 그래서 이번에는 램 오버클럭을 해가지고 인텔 11세대, 인텔 10세대, 라이젠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는 그런 영상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인텔의 11세대 CPU 같은 경우는 램 오버클럭 하는 게 저번 세대하고 다르게 라이젠하고 조금 비슷하게 바뀌었어요. 원래는 인텔 램 오버 한다고 하면 그냥 클럭이랑 램 타이밍 전압 맞추고 대충 이렇게 때려 박아가지고 하는 램 오버였었는데 메모리 컨트롤러하고 메모리 클럭을 1:1이나 1:2 비율로 동기화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어요. 원래는 라이젠이 이런 메모리 컨트롤러로 동기화하는 걸로 1:1, 1:2 비율하고 뭐 인피니트 패브릭 속도 지정해가지고 램오버를 막 했어야 됐거든요. 근데 이게 1:1 비율에서 최고로 램오버 클럭을 할 수 있는 게 라이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3600MHz 수준이었고 점점 라이젠이 세대가 발전하고 나서는 지금 한 3733MHz 수준. 진짜 여기서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좋은 친구를 좀 찾으면은 한 3800MHz 수준까지 가능하거든요. 근데 이게 인텔 11세대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. 지금 최대가 3733MHz 수준 클럭까지밖에 램 오버 클럭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아무튼 이 부분이 이번 벤치마크에서 좀 특이사항이 될 거예요. 왜냐면 1:1 비율 최대하고 1:2 비율 최대하고 클럭을 다르게 최대치만큼 설정을 해서 램 오버 클럭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진행을 하죠. 근데 10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최대로 가능한 램 오버 클럭 수준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. 이제 테스트 진행한 시스템은 화면에 보이는 이런 시스템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램 오버클럭 된 부분을 보시면은 인텔 11세대 CPU에 비해서 라이젠이나 인텔 10세대가 전체적으로 타이밍 이쪽 부분이 좀 풀려있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라이젠 같은 경우는 이번에 테스트한 그 5900X 같은 경우가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그렇게 좋지 못한 친구에다가 메인보드 자체도 이제 최상급 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저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평범하게 괜찮은 수율이라면 3733MHz에서는 1.5V 정도면 CL14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풀린 상태 에서도 성능 차이가 뭐 어느 정도 차이 벌어지는지 하고 나중에 더 쫄 수 있는 평범한 애들을 들고 오면은 더 성능 차이를 좁힐 수 있다 혹은 넘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인텔 10세대 같은 경우도 좀 타이밍이 많이 풀려 있는 느낌이긴 한데 원래라면 4400MHz에서 1.5V면 고수율 메모리면 저게 CL19가 아니고 CL17이 가능하거든요. 수율이 좀 안 좋더라도 CL18은 가능한데 많이 풀려 있는 거를 보고 벤치마크를 대충 아 이 정도 수율 애들은 조금 더 성능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최대 램 클럭을 4400MHz 수준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인텔 11세대 같은 경우는 오버클럭을 1:2 비율 동기화로 하시면 4000MHz부터는 이 클럭 상승이 266MHz로 이렇게 한 단계씩 뛰어요. 그러니까 뭐다? 4266MHz 위는 4533MHz입니다. 그래서 그까지 램 오버클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도 만일에 제가 제한을 안 뒀으면 할 수 있는 건데 벤치마크 상으로 그냥 4400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못한 거고 아마 일반적인 유저분들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여튼 벤치마크한 결과물에서 작업 성능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작업 성능 같은 경우는 램 오버클럭을 해도 뭐 순정 때하고 마찬가지예요. 11세대 같은 경우는 IPC가 높아졌기 때문에 코어 개수가 적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요. 포토샵 같은 다코어를 다 쓰지 않으면서 IPC빨이 좀 큰 그런 작업에서는 10세대 CPU에 비해서 엄청 많이 높은 성능을 보여주죠. 하지만 코어 수가 더 많으면서 IPC가 높은 라이젠은 5900X가 포토샵에서는 살짝 낮은 성능을 보여줬지만 나머지 성능에서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보여주죠. 이게 1:2 비율 램오버가 레이턴시 부분에서는 조금 딸리더라도 메모리 대역폭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성능이 높기 때문에 작업 성능이 더 높을 것 같았는데 1:1 비율 램오버 쪽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. 뭐 이것도 대역폭을 중시하는 작업들에서는 1:2 비율 쪽이 조금 더 성능이 높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죠. 우리가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게이밍 성능으로 넘어가면 11세대 CPU가 10세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이거 아까 말했듯이 1900K가 CL값이 좀 바짝 조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조인다면 성능 차이를 훨씬 더 갭을 메꿀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라이젠하고 비교를 해보면 5900X나 11900K나 오버워치에서
게임에서는 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배틀그라운드나 툼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쪽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도 파크라이 같은 경우는 11900K가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긴 하네요. 게임 같은 경우는 당연히 1:2 비율보다는 1:1 비율 램 오버클럭에서 전체적으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게임하시는 분들은 굳이 1:2 비율로 막 박작 램 오버하는 거는 시도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까지 제가 벤치마크한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램 오버클럭 수율 자체는 11세대 오면서 10세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잘 들어가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초에 11세대가 1:1 비율, 1:2 비율로 막 이렇게 나뉘었기 때문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1:1 비율 안에서 놀아야 돼서 3733MHz 수준이 최대 오버클럭이 되겠죠. 그래서 램 오버가 좀 더 잘 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. 지금 벤치마크를 보셔도 아시겠고 라이젠 같은 경우는 1:2, 1:1 비율 비교하는 게 옛날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1:2 비율이 상대적으로 성능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게 알려져 있었어요. 근데 이번 인텔 11세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양상이라서 작업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성능 조금 더 얻는 것보다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1:2 비율에 막 진짜 초고클럭 램오버는 너무 위험하기도 해서 그냥 적당히 램오버클럭을 하거나 아예 램오버를 안 하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. 게이밍 유저 같은 경우는 그냥 1:1 비율에 최대 램오버클럭 수준까지만 하시는 게 낫겠죠. 11세대 첫 번째 리뷰하고 지금 램오버클럭까지 해보면서 제가 좀 느낀 거는 이번 세대 i9 같은 경우는 i7하고의 그런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전세대 같은 경우는 i7, i9 자체가 코어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급을 나눌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뭐 메모리 이쪽 부분 살짝 제한 공고하고 클럭 차이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이번 i7, i9의 관계는 전세대의 1900K하고 1850K 그쪽의 관계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국내 가격 기준으로도 가격 차이가 18만 원이 나기 때문에 인텔의 하이엔드 11세대 CPU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11900K보다는 그냥 11700K 쪽으로 가시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만약에 전체 CPU 관점에 봤을 때 그냥 끝판왕 제품을 원하신다면 라이젠 9 5900X 가격 안정화도 많이 됐고 11900K 가격이 올라와가지고 두 개 가격 차이가 15,000원밖에 안 나거든요. 근데 벤치 보시면 알겠지만 작업 성능 부분에서는 5900X 쪽이 전반적으로 훨씬 낫고 게이밍 성능조차도 일부 게임에서는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아직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5900X를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제가 11세대 첫 영상 올린 이후에도 인텔 12세대 관련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죠. 근데 이번 연도 말 출시가 아니고 이번 연도 3분기 말쯤에 출시한다는 루머까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3분기 말이라면 언제예요? 9월! 9월이면은 지금 4월 기준으로 반년도 안 남았죠?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11700이나 11400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CPU에 B560 보드를 달아가지고 3600MHz 정도로 적당히 램오버를 해서 좀 쓰다가 12세대 나오는 거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인텔의 11세대 램오버클럭 관련한 리뷰 영상이었고요. 이제 인텔 11세대 CPU 관련 영상은 아마 더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예정해둔 게 딱히 없거든요. 혹시나 생각나면 하긴 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 12세대 출시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.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